네, 각도기 인사이트 다시 왔습니다. 자, 드디어 DDR5가 오고 있습니다. DDR5 큰 시장이 열리는 건 느끼시죠? 왜냐하면 2012년에 JEDEC에서 그 표준을 정했고 2014년부터 나왔는데 IT에서 6년을 썼으면 그 사고를 울고 먹어도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울고 먹은 거 아닐까요? 그 정도로 많이 울고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꾸겠다 하면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바꾼다고 보면 되겠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3에서 4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 전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속도는 더 안 빠를까요? 요구들을 상대. 그렇죠. 이제 뭐 디램 업체들의 의지에 따라. 시스템 업체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죠. 뭐 수요처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할 거고 디러 업체들이 좀 더 스피드를 좀 내주면 공정 기술 개발 등등으로 좀 전화도 빨리 내주면 고객들한테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면 좀 속도를 더 붙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저는 오히려 인텔의 공급이 딸려서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거 DDR5 붙여줄게 이 개념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그 10나노. 네. 그 인텔의 신규 플랫폼, 네. 뭐 슈퍼핀이라는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이 플랫폼에서는 네. DDR5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인텔의 플랫폼은 다 10나노 기반에서 출시가 될 거고 어허. 그에 맞춰서 제작되는 DRAM 또한 DDR5로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DRAM 업체들은 DDR5를 최대한 네. 많이 만드는 게 그들의 수익에 더 좋은 긍정적인 현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나가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그럼 인텔의 공급은 무리 없을까요? 그동안에 계속 하도 버걱거려가지고. 이번에는 잘할 거라고. 아, 그 확신을 못하는 거구나, 그거는. 뭐 봐야죠. 네, 네. 양산 수율만 나오면 됩니다. 네. 네. 양산 수율 계속 지금까지 못 내준 게 문제였는데.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해봅니다.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못 내서 이번에도 못 내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낼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죠? 예. 네, 그렇게 큰 업체가 예. 이런 정도까지. 근데 잠깐 곁다리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슈퍼핀 공정. 네, 네. 이게 어떤 공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냥 지르겠습니다. 네, 지르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질러야 돼. 예. 가슴에 한매 쳐가지고 어디 가서 뭐 모른다고 하니까 말하다가 또 저 이거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다. 그냥 예. 지르세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네. 이제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허. 온이면 도체고요. 어허. 오프면 부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지스터에서 음흠. 전류가 흐르면 빵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지 않으면 안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를 이분법적으로 양분시켜서 네, 동작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 어, 네. 네, 반도체인데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이 성능은 네. 예, 이 흘러야 될 때 많이 흐르고 어허. 안 흘러야 될 때 안 흘러야 어허.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라고 어허.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전류가 예, 네. 예. 근데 이제 14나노 공정부터 핀펫을 네. 적용을 인텔이 했는데 그렇죠. 그 구조는 뭐 지느러미예요. 핀이 지느러미입니다. 아. 네, 지느러미고요. 펫은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수술 용어고 그냥 핀이 붙은 펫이라고 보는데 예. 아, 이제 알았어. 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 트랜지스터 이렇게 있으면 네. 소스와 드레인의 형성에 이 트랜지스터의 밑면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밑면으로. 네, 밑면으로 네. 전류가 흐르는데요. 네. 소스하고 드레인이 뭐 예를 들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전류가 흐르는 양쪽 그냥 예 위치라고 봐 네, 주시면 네. 예, 수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잖아요. 예. 트랜지스터. 회로선 폭이. 예, 예. 여기서 이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예, 조금 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핀펫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3차원으로 입체로 해준 거죠. 예, 입체로 트라이 게이트라고도 표현했고요, 인텔은. 3D 게이트라고도 표현했고요. 네. 소스와 드레인을 평면이 아니라, 네. 아, 보이시나요? 네.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이렇게 세운 거죠. 벽같이 네. 세운 거죠. 이렇게 이제 소스와 드레인을 평면이 아니라, 이거를, 예,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서, 네. 3면으로 만들어준 거고, 예. 여기에 이 위에, 예,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놓은 겁니다. 어허.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평면이 아니라 네. 삼면이 되죠. 아하. 옛날에는 이렇게 평평했기 때문에 예. 요 밑에서 흘렀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 번 예. 돈다 이거죠. 네. 이 면적과 이 양쪽 예. 면과 윗면을 다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 예, 양이 많아지는 거죠. 아, 전류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은 비트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냥 데이터가 나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전류를 타고 가는 거잖아. 네, 예, 전류가 일어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전류가 쉽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의 오토바이 같은 거잖아. 뭐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그러니까 그 예, 전류가 사이즈가 커져야 쉽게 얘기하면 1인용 오토바이에서 12인승 승합차 가듯이 이렇게 네.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데이터는 뭘 네.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전류량이 많아지는. 예, 전류가 많. 속도가 예. 빨라지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핀이 아까 말씀드린 지느러미죠. 이게 지느러미 네. 모양이에요. 지느러미 모양. 양쪽에 지느러미 모양처럼 돼서 네. 이걸 쥐어 짜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쥐어 짜는 모양이 돼서 트랜지스터가 예, 트랜지스터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흘러가는 그 어떤 그러면 하나만 쥐어 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우리 네. 일반인들도 네. 모를 테니까 이게 전류는 흐르는데 전류의 데이터를 흘려줘야 되는데 연산 비슷하게 이 트랜지스터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트랜지스터는 네. 트랜지스터는 그 반도체의 네. 기본 소재하고 그렇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를 흘러줄 때, 흐르지 않을 때를 구분해주는 거나 조사 동작시키게 하는 거고 이게 디지털 기기의 출발이죠. 아, 모스부호처럼 띡띡띡띡띡띡띡띡띡 하는 거를 반도체가 그걸 끊어졌다 예,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를 예. 연산 그게 일종의 연산처럼 그렇죠.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0과 1의 조합을 하나의 네. 예, 반도체 예, 셀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네. 이 조합으로 0과 1의 조합으로 네. 예, 수많은 기억을 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제 핀펫이 네. 3차원 이렇게 기존의 평평에서 이렇게 세웠던 거에서 슈퍼핀은 모양이 또 달라졌다는 얘기죠? 슈퍼핀은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진화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튼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쥐어짜기 때문에 오프 상태 예,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될 때 흐르는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하는데 네. 누설 전류를 최소화시켜서 네. 부도체인 상태의 예, 그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흘러야 될 때 많이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을 때 안 흐르게 하는 그 특징을 이런 예, 3차원의 예, 그 모양으로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낼 때 많이 보내고 안 보낼 때 엄격하게 안 보내줘야지 네. 에러가 안 나고 정확하게 네. 뭐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네. 그게 반도체입니다. 네네네. 네. 그걸 이,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게 네. 뭐, 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진짜 비싼 강의다 이거는. 이거 제가 책을 여러 번 받고 보고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글로 읽으면 좀 이해가 힘들거든요. 덕분에 오늘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박수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핀펫 공정은 더 이렇게 네. 그 슈퍼핀은 여기에 네. 대해서 진화된 공정이고요. 네, 진화된 공정이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뭐 TSMC나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3나노 공정부터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GAA 공정을 적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은 핀펫과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좀 더 쥐어짠 거고요. 모양이 더 다르고 좀 더 면적을 넓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네. 닿을 수 있는 네. 이렇게 면적 공간을 넓혀주는 네. 과정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 뭐 핀펫이나 슈퍼핀이나 게이트롤 어라운드나 이 모든 것들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네. 면적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쑥쑥 빨아들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가지를 키우는 거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어떤 신규 기술이 계속 필요한 과정이었고 네. 인텔은 이 슈퍼핀이라는 공정 기술을 적용해서 네. 10나노 공정을 구현한다고 발표를 했죠. 9월 초에.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우리한테 출시가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 이 플랫폼으로 이제 인텔의 CPU가 만들어질 때 DRAM에서는 DDR5로 네. 탑재가 돼서 음흠. 내년도 이제 좀 많은 양으로 네.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네. 그러면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DDR5가? 이 DDR5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은 네. DRAM도 같이
트랜지스터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음흠. 속도를 높여주고 네.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켜주는 음흠. 그런 이제 접근을 합니다. 네, 디램 네.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이쪽 엔지니어분들 어우 저도 이제 옛날에 엔지니어 해봤지만 제 머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애널리스트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그 엔지니어링을 거치고 나서 네, 네. 하게 되면 네. 반도체 업계 측면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네. 속도가 좋아졌으니 성능이 좋아졌으니 좋은 DDR4 대비 좋은 DDR5를 써야겠다 음흠. 라고 하는 수요에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아하. 예, 그리고 또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그 스포핀의 10나노 뭐 타이거 레이크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DDR4로도 쓸 수는 있네요. 쓸 그렇죠? 수. 네. 그렇죠? 돈 없으신 분은 그냥 DDR4 쓰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이 그러니까 몸이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으시려면 DDR5로 가야 된다. 네. 뭐 당연히 이제 법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뭐 당연하게 따라오겠네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력 수요도 적어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바꿀 이유가 없는 소비자들은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칩을 원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그랬을 때 이제 디램만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칩 사이즈가 커집니다. 네. 칩 사이즈가 커지면 동일 공정 기술에서 음흠. 동일 선폭에서 네. 웨이퍼 안에서 만들어지는 칩의 숫자가 줄어들지 줄어듭니다. 네.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키지.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네. 수요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죠. 사이클 산업이죠. 네. 사이클 산업 수요와 공급으로 쉽게 들어가면 수요가 위에 있고 올라가고 음흠. 공급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 예, 그냥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지. 네. 살 사람 많고 팔 사람 적으니까 판 한 판때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개수가 15% 정도 줄어든다. 10%에서 15% 줄어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서 4년, 뭐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DDR5로 전환이 될 때 네. 거기서 10에서 15% 정도의 칩 사이즈 증가가 나온다면 네. 연간 3% 정도의 공급 제약 효과가 나오고요. 네. 아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화는 수급이 공급 부족으로 1에서 2% 포인트만 움직여도 예, 움직여도 어허. 가격은 예, 10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아, 네. 여러분 들으셨죠? 야, 이제 우리 저기 그 삼성전자 주주들은 모셔 함께 모이셔 갖고 우리 최도연 연구원님한테 선물 하나씩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여의대로 70이에요.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뉴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DDR5에서 이제 그쪽 밸류체인들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럼 없던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정이 많아지는 건가요? 거기 밑에서 일 도와주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일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DRAM에서의 네. 그 이 설계, 설계 또는 예, 예. 이 트랜지스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분들의 예,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예, 제일 크고 예, 네. 제일 크겠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음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삼성전자에 다 녹아 있어. 주식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이제 다 녹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어떤 군들은 후공정입니다. 아 그런 것까지 네, 네. 다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이건 나한테만 얘기하고 가야지. 다 공개 좀 안 되는데 아까운데. 아 네. 네. 그래서 그 후공정이 뭐냐라고 하면 전공정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팹을 짓고 네. 팹 안에서 장비를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한 상태에서 그 장비의 웨이퍼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서 그 쭉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면 그게 전공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14나노 공정, 뭐 7나노 공정 등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고요. 그게 전공정 과정이다. 네. 자 이제 배우셨죠? 그게 네. 전공정 과정이다. 네. 그게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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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죠. 네. 그리고 보호해야죠. 네. 그래서 웨이퍼가 나와서 웨이퍼가 나온 그 기준으로
네, 웨이퍼. 네. 자, 웨이퍼 30mm 웨이퍼가 제일 커요. 네. 자, 30mm. 나오면 그게 이제 테스트를 해야죠. 네. 수율이 잘 나왔는지, 네. 네,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네. 않는지, 네. 그 칩에 네, 볼티지가 잘 구성이 네. 됐는지. 그럼 뭔가로 이렇게 딱 찍어줘, 찡 네. 하고 찍어줘서 전지 잘 통하지, 신호 잘 나오지, 이거 찡 찍어주는 네. 건사 업체들이 그렇죠. 거기에 있는 네. 부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싸죠, 패키징. 네, 껍데기 싸주고, 네, 네, 옷 입혀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네. 이제 또 검사. 검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듈. 뭐 등등의 이런. 네, 네.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아시다시피 전공용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죠. 어려우니까. 유명한 업체들이 많죠. 네, 네, 장치 사업이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후무종은 상대적으로. 좀 네. 이제 부가가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네. 역할에서. 네, 포지션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공종은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 이게 이제 핵심 네. 회사들이라고 보셔. 그 물론 그 밑에 뭐 가스, 네. 케미칼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은 있죠. 그 전공종의 부가가치를 향해 유명한 장비 업체들과 네. 소재 업체들도 낯설게 많이 상장이 돼 있죠. 그렇죠. 한국에는 네. 별로 없고 다 뭐 네. ASML이라든가 이런. 네. 거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케미컬 업체들만 주로 많은 줄 알았는데 예, 예. 그 말고도 많이 있다. 예. 그 보유하신 분이 섭섭해하시고. 아 네. 제가 아주 부족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제가 30mm가 아니고 300mm죠. 300mm 위에 30cm짜리죠. 네 그렇게 있고 그러면 그걸 야 그러면 그 다음에 PCB 같은 것도 싹 다 바뀌어야 되겠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속도가 달라졌잖아요. 네. 동작 전압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인텔의 CPU가 달라졌고 거기 인터페이스가 달라지잖아요. 모듈화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다 달라져 있잖아요. 네. 후공정 단에서 네. 변화의 점들에 관련된 업체 수혜주들이 다수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네. 코스닥 반도체의 주가 수익률을 크게 상회를 합니다. 네. 네. 이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보고서에 다 이제 네. 설명은 돼 있고요. 네. 네, 차트로 다 예, 녹여져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오, 이번에 아주 73페이지짜리인가? 아주 꼭 읽어봤으면 투자자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을 그런 자료를 하나 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그 그냥 두 장짜리, 세 장짜리 리포트 자주 읽으시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70페이지짜리 하나 만드는 거는 얼마나 걸리세요? 네. 애널리스트들 분마다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주일을 갈아 넣은 거예요. 얼마나 애쓴 건지를 아셔야 되고요. 거기 그런 자료들은 꼭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리 업계 후배님들 놀지 말고 그런 것 좀 꼭 읽어봐. 아, 내가 갑자기 지점장 된 것 같다. 아, 죄송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꺼운 거는 꼭 읽어보시고 이번에 최도연 연구원께서 하신 그 발간했던 자료는 읽어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그거 링크 걸어달라고 그러는데 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제 그 카메라 키고 끄고도 못하는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된다면 제가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DDR5 시장에서 열린다. 네. 네. 향후에 뭐 반도체의 근본적인 그런 구조라든가 공정 과정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이 하긴 했다. 네, 뭐, 그죠? 네, 말로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맞죠. 그림 보는 게 제일 쉬워. 그 동영상 맞아. 찾아보세요. 동영상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이렇구나.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그림 이렇게 그 서클 한 바퀴 도는 그 과정들 증착부터 식각하고 뭐 세척해서 다시 또 증착하고 뭐 이런 과정들. 네. 아까 빈펫 설명하느라 예, 힘들었네요. 힘드셨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그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웨이퍼 하나에 그냥 한 번 쭉 해서 한 바퀴 쫙 돌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2009년에 이제 퇴사할 거 아니에요. 네. 2003년에 있어가고 그때 이제 저희 삼성전자의 DRAM 68나노가 네. 좀 핵심 공정이었어요. 네. 지금 10나노대로 와 있어서 예. 공정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네. 스텝 수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추정컨대 한 웨이퍼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한 달 반에서 어? 뭐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하나가? 뭐 D램, NAND, 비메모리 각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예. 하나가?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씩 처리하진 않죠. 그렇지. 보통 이제 뭐 50장 단위로 이제 또는 25장 단위로 이제 랏으로 분리가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예. 그게 며칠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요. 예. 아, 그럼 나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뭐 128층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3D 낸드. 예, 예. 낸드에 특화된 용어고요. 네. 예. 그거면 그게 이렇게 한 번 와서 작업을 하고 위에 그 대포라 그러나? 이렇게 껍데기를 싸주고 그 위에 진짜? 또 작업해주고 또 껍데기를 싸고 그러니까 아파트 짓듯이 그 웨이퍼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무지갯빛 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한 번 작업하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겹겹이 그게 우리 요즘에 그 케이크 좀 보면 이렇게 얇은 그 빵 이렇게 한 크레이프 예, 그거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게 뭐 덕층형으로 갑니다 스택형이라고 예, 하면 예. 그렇게 가니까 그게 왔다가 나갔다 왔다가 들어갔다 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그냥 그 정말 여러 장비들을 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이제 거치면서 네. 진행을 합니다. 예예 예, 그렇게 수백 개의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예. 한 스텝이 한 장비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재밌죠.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재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요번에 그 DDR5로 가면은 삼성전자는 싱글 그러니까 단면으로 제작을 했던 게 어쩔 수 없이 더블로 가야 된다. 아, 그건 이제 DRAM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쓴 보고서 이제 NAND. 아, NAND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헷갈렸네. 네, 네. 이게 어려워. 이렇게 헷갈려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남들보다 그럼 작업 숫자가 훨씬 적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네, 이게 싱글로 갔다라는 예. 거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더블로 갈 거면, 얘네가 더블로 갈 거면, 다른 회사들은 더블이 아니고 따따블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따따블 가면 그만큼 공정 숫자가 더 많아진다. 늘어나고, 네. 그래서 여기도 공급 제약이 강하게 발생해서 공급을 누르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낸드에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DDR5를 설명드리면서 DRAM에서 네. 공급 제약이 공급이 눌려지면서 이제 업황의 개선의 속도를 좀 더 세게 만들어질 걸로 내년에 상승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네. 랜드도 네. 비슷한 현상이 이제 더블 스택으로 네.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어찌 되었건 호재거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DDR5와 관련돼서 인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한국의 D램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그 밑단의 밸류체인들에게 어떤 수혜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 살짝 얘기하는데 알아들으실 분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네, 저희는 물가로 인도하기까지만 하지 밥숟가락에 깻잎까지 띄워서 올려주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너무 우리 최동일 연구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오늘 반도체 관련 각도기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안녕 하는 거예요. 아, 예. 되게 쑥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